양 많아. 근데 양이 여러분 많 이게 이렇게 보면 약간 뭔가 적어 보이는데 양이 많아. 어. 양 많아. 이 정도 양 많은 거 아니야? 오늘 생일이라서 생일 먹방으로 찍으려고. 아, 잠깐만. 어. 아. 야, 한번 먹어봅니다, 여러분들. 치킨 순살만 공격. 아니, 이 무슨 맛이, 뭐, 이게, 나 무슨 맛이 모르는데? 야, 그냥 먹어. 원래 그냥 먹는 걸래. 길 가던 김호탕님 25개 아지짜지짜지짜 왜냐면 이거 파닭이네. 파닭. 어 파닭. 내가 파 맛 좀 나면서 내가 하나씩 다 먹어볼게 여러분들. 내가 하나씩 먹어볼게. 요게 이제 뭐지? 요거는 약간 크림 있는데? 블레 이게 맛있다고? 그래? 맛있다 이거. 약간 느끼한 맛 싹 올라오면서 그 크림 맛 완전 느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야 이건 뭐냐 이거는? 데리야끼 그거네. 요거 약간 데리야끼 소스에다가 그 후라이드 이제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. 약간 매콤해. 매운 거 아예 못 드신 분들은 약간 매우 매콤한 게 좀 올라오고, 나는 원래 매운 거 잘 먹어서 좋아해서. 이거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? 레드 치킨인가 이게? 뭐야 레드빌이야 이게? 이거 양념치킨이다. 양념치킨 그냥. 양념치킨 이거 맛있네.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? 마늘우레 그 괜찮네 이것도. 근데 내가 다섯 개 다 먹어봤는데 저는 요거 제일 맛있어요. 요거 데리야끼 1등. 나는 1등이고 데리야끼. 그 다음에 양념 2등, 크림 3등, 4등 파닭, 그 다음에 모두 후레이크. 그냥 저는 약간 요정도. 감자튀김도 한번 먹어봐. 다른 집에 비하면 이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. 장점이나 단점이 있어 여러분들. 일단 기본적으로 양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. 이 가격도 그렇고 양도 괜찮아. 그리고 다섯 가지 먹을 수 있으니까 가성비로 진짜 괜찮은 치킨인 것 같아. 진짜 맛있어. 나는 여러분들 이거를 먹방으로 찍는 것도 있는데 원래 시켜 먹었어요 원래 제가. 그래서 이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대로 가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. 일단 맛평가는 요까지. 잠깐만.
양 엄청 많아. 나 지금 벌써 배불러 여러분들. 이게 이렇게 모여서 양이 적어 보이지만 양 진짜 많다니까 여러분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짝 내가 지금 대리약까지 먹었으니까 내가 봤을 때 똑같이 또 양념을 먹으면 약간 물릴 거야 아마. 그럼 이럴 때는 살까지 넘어가서 크림을 먹어봐. 이 크림도 맛있긴 하네. 전 요거 데리야끼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나는. 아, 배불러. 양 겁나 많아. 아, 근데 진짜 배불러. 여기서 제가 솔직히 제일 맛있게 느낀 건 요거. 요 치킨이 제일 맛있었고. 난 제일 아쉬운 치킨 요거. 요거. 살짝 뭔가 그 마늘 향이 좀 강해. 난 마늘 치킨이 마늘 향이 약간 강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요거 약간 살짝 마늘이 약간 강하진 않아.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제 기준입니다. 제 기준. 요게 제 1등, 2등, 3등, 4등, 5등. 요거. 그래서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요거 플러스 케이크까지 좀 먹겠습니다. 아, 이게 지금 케이크를 새벽에 배달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케이크 이게 약간 요만합니다 여러분들. 에이. 자,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. 확실히 맛있네. 존나 배불러. 타마로님 세계 아지짜지짜지짜. 왜냐면 마빵님 마음의 소리 애봉이 닮으셨어요. 그렇게 오늘 저 오늘 먹방은 일단 순삼아 공격 플러스 케이크 2개까지 여기까지 생일 먹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. 유바.